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불법 홀덤펍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식 등록된 홀덤협회가 도박 자금을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협회 설립자는 인기 배우의 바둑 스승으로 알려진 유명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태경 기자입니다. 3355 모여 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가벼운 음주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입니다. 경찰은 테이블 우승자에게 판돈의 일부가 상금으로 지급된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도박 혐의로 다 적발된 겁니다. 불법 도박 주도 혐의를 받는 단체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홀덤협회. 150개가 넘는 회원사를 모집한 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일부를 모아 기부금 명목으로 판돈을 보내면 협회가 이 중 일부를 우승자에게 시상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협회가 사실상 환전상 역할을 한 것으로 봤는데 적발된 일당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면의 한 홀덤펍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환전해주는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된 사실이 적발돼 폐쇄됐습니다. 협회 설립자는 인기 드라마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의 바둑 스승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업소들은 협회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나갈 수 있다고 홍보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회가 받은 돈만 64억 원.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 52곳은 20%의 수수료를 떼고 무려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협회와 홀덤펍 관계자 159명을 검거해 협회장 등 3명을 구속하고 해당 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우승 상금을 송금받은 4천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